자, 그다음 49페이지 이제 다 돼갑니다. 정신은 과학이다.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하라.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여러 번 해야 머리에 들어가. 정신은 과학이다. 스스로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본인 성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택한 대학의 선발 방법과 유불리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변수를 최종 점검해서 정시 지원 대학을 군별로 3개에서 5개까지 리스트업을 요 단계로 하라. 처음에 뭐 한다? 본인 성적. 이거 제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의 선발 방법과 유불리 검정 그리고 나머지 변수까지 검정해가지고 가군의 5개 대학에서 추려서 2개나 3개 나군의 2개나 3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꼭 하셔야 돼. 이거 뭡니까? 이 그림이. 저 이게 처음에 그림이 보고 뭔지 몰라서 무슨 지새끼가 말라 비틀었나 이런데 자세히 보니까 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봐가지고 펜 들고 있어. 열심히 기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을 쳤는데 원점수 97, 94, 98 이렇게 해서 편점수 124, 100분이 이거는 이번 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본 거야. 원점수 적고 표준점수 적고 100분위 적고 등급 적고 그리고 표준점수는 동점자와 비교할 때 그 데이터를 뒤에다 제공해놨거든요.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100분위는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과목별로 예상 누적 석차 이 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만들 수 없죠? 저 중에서 한 개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왜? 아는 건 원점수밖에 없어. 표준점수 여러분들 계산 못해. 못하잖아 그거는. 수능 결과가 나와야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나와 있잖아 이번에. 그죠?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채점 서비스 받은 애들 거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치에 의해서 통계학적으로 그중에 애들이 이런 걸 해요. 나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 가서 가짜로 했는데 쭉 만점만 다 써냈는데 나는 전부 다 50점만 써냈는데 그건 저희가 압니다. 다 걸러냅니다. 얼마나 저희가 철저하게 걸러냈냐면 3월달부터 채점 서비스 들어온 애들의 이력이 있어요. 걔들의 실제 성적하고 비교해서 가짜 데이터를 내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미 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돼 있어서 다 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단이면 표본만 있으면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표준점수 100분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니까 들어와서 잘 새겨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 서비스를 다음 5개 단계 가채점을 신속하게 표준점수 100분위 산출 그대로 적고 누적 석자 판단하고 영역별 강점 파악하고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원점수는 잊어야 됩니다.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으니까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산출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작년 사례인데요. 총점이 둘 다 272점 똑같아요. 원점수는 누가 우수할까? 국어 언어 98, 수리나 88, 외국어 86. 얘는 83, 89, 외국어 100. 그냥 대충 보기에는 국영수만 가지고 보면 영어 잘했고 수학도 잘했으니까 B가 공부 더 잘하는 애인 줄 알죠. 근데 그림을 딱 보니까 얘는 인상 쓰고 있고 얘는 막 손 들고 있어. 왜 그러냐? 표준 점수로 하면 얘가 2점이 앞서요. 근데 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표준 점수는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표준 점수는 원 점수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구조적으로. 왜 차이가 안 나느냐면 표준 점수는 이걸 지금 이 점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입시 기관들의 설명이
너무나 엉터리가 많았고 신문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잘못 이야기한 사례들이 많아요.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심하게 나타난지 잘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놈들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점수와 표준 점수는 큰 왜곡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봐보세요. 자,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표준 점수는 국영수 같으면 100 더하기 표준 편차 시그마 자기 점수 x 마이너스 전체 평균 m 곱하기 빼기 m 곱하기 2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과목의 통계학적으로 표준 편차가 거의 20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시험을 치보면 20은 잘 안 나와요. 20보다 약간 크게 나오거나 약간 작게 나오는데 이게 심해봤자 18에서 한 22 사이로 나와요. 그 거의 20에 수렴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이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약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전체 평균이야. 어떤 과목이 평균이 70인데 내가 70점 받았으면 빵 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준 점수는 국영수 같으면 평균 점수가 나오면 100으로 평행이동시켜놓은 것밖에 안 돼요. 표준 점수의 왜곡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보십시오. 얘 88하고 89하고가 똑같이 나온 여기에 1점의 왜곡은 있었지만은 영어 86이 127이고 영어 100이 141이면 요거 몇 점 더 높았습니까? 원래 점수보다 41점 더 높죠. 원래 점수보다 41점 평행이동 했잖아요. 왜곡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원점수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메가스타디 들어오면 다 알려주지만은 머릿속에는 원점수만 지금은 남아있는 시기거든요. 성적표 나오기 전에는 표준점수 가지고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수학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뭐가 왜곡이 심하느냐. 100분이는 왜곡이 엄청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같이 국어가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만 틀리면 세 개만 틀리면 3등급이 됐다. 그러면 100분위가 84, 85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점수는 94점인데 표준점수 100분위는 85밖에 안 되고 담화전에는 100이고 그러면 담화전에하고 원점수 차이가 6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100분위 점수는 15점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이런 현상이 100분위에서만 왜곡이 심한데 단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무지 쉽게 나온 과목이 국영수에서는 없었어.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작년처럼은 심하게 안 난다. 작년에는 심하게 났어요. 얘는 봐보세요. 원점수 98을 받아서 100분위 96인데 얘는 국어의 몇 문제를 지문 두 개를 시간을 놓쳐가 표기를 못했어. 망해뿌어. 59점, 5등급 나온 거야. 83점이. 그러면 요 점수차는 15점 차인데 원점수는. 그렇죠? 98과 83은. 100분위 점수는 몇 점입니까? 37점이나 차이 나버리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분위 반영대학으로 가면 얘가 무려 27점이나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올해는 무엇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냐? 문과생 사탐에서. 한국사, 세계사, 경제라든가 만점 받아야 1등급 나오는 거 있죠? 아주 쉽게 나온 거. 거기에서는 한두 개, 세 개 틀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100분위 반영대학을 가면 안 돼. 표준점수 반영대학을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는데 잘 모르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이 수학을 조금만 하면 이건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면서 표준 점수로 하면 상당히 유리해지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곡이 심한 것은 100분위에서만 일어납니다. 표준 점수는 크게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괜히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수학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수학을 못하는 이제 입시 기관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소장된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됐죠? 그리고 대학들은 그걸 또 사탐은 보정을 해주려고 변환 표준 점수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단 이렇게까지 작년에는 일어났다. 작년에는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올해는 크게 안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활용 점수에 따라서 누적 석차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이제 앞에 같으면 100분위로 하면 석차가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넘어가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다음에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A 수험생은 지금 앞에 고 학생에다 총점이 272점인데 원점수는 표준점수는 383점이고 100분위는 253점인데 얘는 작년 같으면 언어를 너무 못 쳤기 때문에 여기 100분위가 안 좋기 때문에 누적 석차가 표준점수로 하면 5.87이고 100분위로 하면 뭐 10%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표준점수 만영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100분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잘 본 학생이기 때문에 표준점수도 5.27%로 꽤 괜찮지만은 100분위 점수로 하면 3.94%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앞에 가세점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을 사탐까지, 과탐까지 다 넣어봤을 때 표준점수로 상위 몇 프로에 드는지 100분위로 상위 몇 프로에 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올해는 작년만큼, 작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났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학생은 100분위로 하니까 5%대와 10%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현상이 올해는 준다. 그래도 있다. 그러면 어디에 유리한지는 알아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PPT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13학년도 표준점수 및 100분위 총점대 영역별 평균 추정. 요걸 앞에도 만들어놨고,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설명에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의 수준별로 설명회를 저희가 할 겁니다. 각 학원에서 그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 자료집 안에. 작년 자료집을 내가 가지고 올라오다가 안 가져왔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근데 예를 하나 드러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자료집에 보면 54페이지 보면 표준점수가 510점이면 작년 같으면 언어는 평균이 120.7이고 수리나는 120.9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백분위 총점이 350이면 자연계로 하나 볼게요. 언어는 86.3이고 수리가 0은 82.3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점수대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지원 전략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기초 공부가 되고 나면 그리고 점수가 발표나고 나면 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 분포를 다시 한 번 더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학별로 설명회를 합니다. 서울대학, 연세대, 고려대 이럴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중위권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총 6차례 설명회를 더 할 건데 수준에 맞춰서 할 거니까 미리 공부하셨다가 마지막 원서 쓰기 일주일 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최종 답을 얻어서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고3을 처음 하는 학부모일수록 지금 벌써 막 대학을 결정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애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아주 우수한 애. 전국
100등 안에 드는 애, 걔들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재수강구하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애, 그 외에는 결정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자기 점수와 동일한 애들이 점수가 100분위로 했을 때, 표현 점수로 했을 때 과목별로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야 돼. 그래서 수험생 M군, 우리 메가군이 자기 성적이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내 성적입니다. 동점자 평균. 어느는 내가 내 점수대보다 3.7이 모자라고 표준 점수로 했을 때 수리는 6.1, 외국어는 2.8, 요거는 더 우수해. 언어와 탐구는 표준 점수에서 불리하다.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백분위는 보니까 역시 수리 외국어는 우수한데 언어와 탐구는 8점, 8점이 이렇게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면 백분위든 표준 점수든 수리와 외국어, 올해로 말하면 수학과 영어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탐구 과목은 만용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탐구 과목은 만용방법에 따라 유불리가 좀 나옵니다. 표준점수 100분위, 100분위 할 때는 왜곡이 심하다 그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또 달라질 겁니다. 100분위를 가지고 100분위 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환 점수를 합니다. 100분위 100이 나오면 72.09, 100분위 99 성적을 내면 70.29, 요 사이에는 무려 1.80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분위 만점과 1% 차이를 크게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연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내가 선택한 사탐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너무 쉬운 한국사나 세계사를 선택했다 하면 이제 망하는 거지. 왜냐하면 만점 받았는데 100분위가 98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과목은 다 맞으면 100분위, 너무 어려운 과목은 한 개 틀려도 100%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수 차가 2.58이나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표는 안 맞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다 계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1점이 유불리가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게 크게 날 수 있는데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애는 내신이 좋았어. 정신은 내신 반영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물론 많이 차이 나는 대학도 있어요. 많이 차이 나는 대학에 가야지 우리 애가 내신이 좋으면. 웬만해가지고는 내신의 점수 차이를 거의 안 냅니다. 명목상으로는 학생부 50% 수능 50%니까 와 똑같네.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기본 점수로 왕창 주고 등급 간의 점수 차를 아주 작게 합니다. 얼마나 작게 하느냐. 고대는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점차를 0.8점밖에 차이 안 냅니다. 요새 경쟁이 아주 심하게 붙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잖아. 그 두 대학은 서강대는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점수차를 0.15밖에 차이를 안 내요. 그러니까 아주 각오하고 특목고 애들 내신 나빠도 다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성균관대는 0.6점 차이가 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외견상 명목 비율이 똑같이 50, 50대 있지만은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학생부는 있으나 마나요. 정시에서. 수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대학에다가 그냥 나는 수능이 괜찮게 하고 집어넣는데 내신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입력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하면 그 점수가 자동 변환해서 계산이 돼서 딱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하기 곤란해요. 시스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점수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59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59페이지에 보면 위에 표는 반영 비율인데 그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밑에 표로 보겠습니다. 자료집을 잠깐 보셔야 돼요. 1등급부터 5등급 점수 차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신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에서 1점 넘어가는 대학이 별로 없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데가 경희대, 숙명여대가 4점 차이 나고, 아, 동국대가 제일 많이 차이 나네요. 6점. 근데 나머지 대학은 1점 이내로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한 문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분석 후 본인의 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충분히 했으니까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찾아서 군별로 가나다에 한 개씩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에 적정을 하고 나에는 소신을 하고 다에는 안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소신과 적정과 안전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할 건데 삼수생이라면 여기다 다 써야 돼. 그렇죠? 이번에 수능을 완전히 망쳤다. 내 실력은 내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재수불사하겠다 하면 여기 다 쓰든지 여기 두 개 쓰고 여기 하나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한 개, 한 개, 한 개를 써야 되는데 그 조합이 여기, 여기, 여기가 될 수, 여기, 여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여기, 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 분석 후 본인의 지원 가능 대학을 저희가 예측 서비스에서 뿌려주겠지만은 자기 컴퓨터에 이런 걸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가군에 연세대 경영 쓰겠다. 물론 가군에 쓰는 게 또 그 다음 대학도 있습니다. 세 개를 쓰는데 우선 연세대 경영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정시도 우선 선발이 많이 있다는 거 알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데 우선 선발로 70% 뽑는 건 수능만 가지고 뽑아요. 그 다음에 일반 30%는 수능 50%, 학생부 50%인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연대가 조금이라도 우수한 애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연대 경영 같으면 이렇게 붙은 애는 연대 경영 다니는 애 거의 없어. 왜 그렇게 했어요? 서울대하고 동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요놈들은 다 빠져나가. 아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높다고 쫄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전형방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야 되고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국어 A냐 B냐 문과니까 B겠죠. 수학 A, 영어 B 그리고 반영 비율이 28.6% 28.6% 28.6% 사과탐은 25%가 아닙니다. 반 정도밖에 반영 안 돼요. 14.2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여기 반영 비율이니까 가산점은 없어요. 지원 전략 나의 성적 배치표상에서 824.567인데 내 점수가 배치표상의 점수는 820.3이니까 한 3점 정도 소신이다. 근데 얘는 올해 입시 판도를 보니까 서울대와 동시 합격자에 의해서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써놔야 돼. 전년도 최종 모집 인원이 87명. 수시 정시에서 수시 2월 숫자까지 해야 돼. 올해 계획은 80명이야. 최종은 아직 모르죠. 수시 발표도 하고 나서 동시 합격자 서울대로 빠지고 등록 안 해내 하면 한 91명이 됐다면 91명 적어야 돼. 그리고 3년치 경쟁률을 적어야 돼.
3.2, 2.7, 4.5. 추세가 보이네.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올해 좀 잘하면 낫겠네. 낮아주면 동시 합격자가 빠지면 좋겠네. 이런 것까지 다 포트폴리오에 적어놔야 된다. 추가 합격자 수 12학년도에는 102명, 정원이 80명 낸데 102명. 그러면 정원보다 한 150% 돌았다는 이야기죠. 작년에는 몇 명이에요? 57명. 작년에는 4.5대 1이 워낙 높은 데다가 작년에 좀 쉬웠고 작년에 서울대 정시 인원이 급감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여전히 이렇게 줄었구나. 이런 추세까지 정보 파악을 해서 다 적어야 이게 제대로 된 나의 원서 포트폴리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아직.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이건 기본이다. 근데 원서 상담하러 오는 애 중에 저렇게 해오는 놈, 기본이 되는 갖추어가지고 오는 애가 10%도 안 돼요. 10명 오면 한두 명 저렇게 와. 나머지는 수능 성적도 딱 들고 내신 있으면 좀 들고 와 떡 내놓고 하나도 안 해놨어. 등급이 내려갈수록 더 안 해.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포트폴리오 표를 집에서 만드십시오.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신은 과학이다.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자.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스텝 2. 선택한 대학, 선발방법과 유불리를 꼭 점검하셔야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을 찾아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 보니까 표준 점수로 보니까 515점이야. 얘가 더 잘 봤어. 실제 수능은 원점수는 안 나오니까 요렇게 하고 백분위도 얘가 높아. 그런데 건국대만의 한산 점수로 계산해 버리면요 달라져. 512점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A는 B한테 좀 꿀리고 있었어. 성적표 서로 비교해 보니까 까보자 하니까 B가 3점 높아. 그럼 우리 둘이 건대 가자. 그럼 당연히 B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건대의 과목별 가중치하고 한산 점수를 하면 미안하지만은 A가 이긴다. A는 이미 그걸 다 계산하고 있었어. 자식, 네가 성적이 내보다 3점 높다고 폼 잡고 있는데 우리 둘이 건대 가면 너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야. 내 밑에 깔아주려고. 너 같은 애들이 많이 와야 돼. 이게 대한민국입시다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을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가중치를 3+1에서 3개 다 주는 대학, 국어 영어 주는 대학, 수학 영어 주는 대학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건 지금 설명을 대학별로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모집 대학은 모집 군별 입시 결과를 확인하라 했는데 아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64페이지 자료를 그 그림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다음 그림까지 해서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것만 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예를 들어서 주요 대학을 보면 가군의 8개 대학에 132개 모집 단위로 2,328명을 뽑고 나군의 8개 대학에 104개 1,938명을 뽑고 주요 대학에서는 다군에는 3개밖에 안 뽑아요. 3개 대학밖에 없어요. 그걸 162명밖에 안 뽑으니까 아까 전에처럼 무게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다군은 뽑는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카트라인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앞에 거 돌려보세요. 앞에 그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선발대학 및 모집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경쟁률이 올라가서 합격선이 다군은 같은 대학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분할 모집할 때. 여기는 경쟁률이 실제로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설명을 제가 쓰면서 해드릴 테니까 요 기본 로직은 대한민국 입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봐보십시오. 나군의
서울대학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한국에 한 개만 원서 쓰게 하니까 차라리 여러 개 쓰게 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외국에는 막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완전히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이런 혼란이 안 옵니다. 근데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카르텔을 딱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곳 스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서울대학이 여기에 딱 자리 잡으니까 연대 고대가 맞짱을 떠자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에요. 서울대보다 안 좋은 애들이 무조건 올 거니까.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가 여기를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학생이 원서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면 두 개 다 붙으면 일로 가겠죠. 그래도 서울대 바로 밑에 애들은 다 주워 먹을 수 있죠. 옛날에 선지원 후 시험할 때는 서울대가 3대 1, 연대 고대가 보통 한 4대 1 이 정도 되니까 서울대 쓰는 애들 중에서 떨어지는 애들보다 나쁘거나 떨어진 애가 비슷한 수준의 연고대 썼으니까 연고대가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부터 척척 몰아넣기 때문에 지금 혹시 부모님이 연고대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연고대 가면 동문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훨씬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고대가 5%만 갔는데 지금은 1% 안에 들어가도 연고대 떨어진단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떨어진 애들은 그냥 후기에 성대도 가고 외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거의 서열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전기후기 이럴 때는 특히 선지원하고 후시험을 하면 대학이 어느 정도 입학생들의 성적 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지금같이 서열화가 안 돼요. 이건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대 딱 밑에 대학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서울대 넘으면 훨씬 나쁜 애가 올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가군에서 모든 자존심을 다 겁니다. 그러니까 연고대 바로 밑에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서강대는 또 겁이 나서 여기 앉았어. 서강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대, 한대, 이대 이런 대학들은 다 일로 앉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됐는데 여기서 잽싸게 눈치를 일찍 채린 친구가 누구냐면 성균관 대학이에요. 야, 여기 있어 보니까 연고대 밑에 문과 같으면 연고대보다는 반드시 나쁜 애가 오지. 그리고 요렇게 원서를 써가지고 여기 된 애는 여기 남고 또 여기 떨어지고 여기 되면 여기로 오고 그 다음 자기한테 오니까 야 이거 뭔가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성대가 생각을 하면서 분할 모집을 허락해 준 것도 또 서울의 주요 대학만 다 먹고 살아라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이 요즘 뭐 얼지로 해서 얼의 세상을 만든데 대학은 아닙니다. 대학은 완전히 갑의 행포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 성대가 딱 자리 잡았어요. 두 군데를 분할을 딱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강대하고 맞짱을 뜨자 전에 낮았는데 맞짱을 뜨는 계기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러죠. 그죠? 2009년인가 몇 년도에 대학들이 논술에 본고사를 보고 있던 시절인데 성대가 가감하게 본고사를 안 본 거예요. 서강대는 자존심 지킨다고 보는 사이에 애들이 부담되니까 연고대도 보고 저기도 두 개 다 보려면 부담되잖아. 성대에 좋은 애들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대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철저히 대학의 군별 배치는 학생을 위한 배치가 아니고요. 주요 10개 내지 15개 대학이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싹쓸이 하기 위한 자기들의 꼼수에 그 10개 내지 15개 대학만 완전히 살찌워지고 나머지 대학들은 빈사 상태로 빠지게 되는 주범이 된 거예요. 그 대신 학생들은 이제 철저하게 눈치 작전을 쓸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일성일무 일패 전략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입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역사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 개나 원서 쓸 수 있으니까 하나는 붙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저
구조는 대학들이 서열화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애 뽑아가기 위해서 뭐 경희대 같은 데는 여기도 뽑고 뭐 여기도 뽑고 뭐 여러 군데 나눠서 지금 뽑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나 이대나, 이대는 끝까지 여기 지키고 있거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대를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대가 해마다 경쟁률이 낮죠. 왜 낮느냐? 낮을 수밖에 없어. 생각을 조금만 해봐라고. 여기 이대의 원서 쓴 학생은, 자, 문과생이라고 가정해보죠. 이대의 원서를 쓴 학생 정도면 서울대 갈 만한 애는 절대로 아니죠. 나군에 쓸 데가 없죠. 서강대 좀 더 높죠. 요렇게 만약에 있어서 두 개 다 붙으면 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이 그렇게 안 많아. 왜 안 많냐면, 이대를 원서 쓰려고 하는데 여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나군의 서강대를 잘 못 질러. 왜? 요렇게 지르려 하니까 요 애들이 신경이 쓰이거든. 연대 쓴 애들이 서강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쪼려. 그죠? 그러면 성대를 써볼까? 비슷한데 내지는 성대하고 내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데. 근데 요즘 성대 뜬다는데. 그러니까 이대 원서 쓸래가 결국은 뭐 성신여대 숙대 이래 쓰려 하니까 짜증나지. 중앙대, 아 중앙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는 끝까지 애들이 지고 있으면서 눈치를 봐서, 특히 이대 같은 학교는 마지막 접수 순간에 확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5대1 이런 거는 잘 안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추가가 거의 안 일어나. 성신여대하고 붙어가지고 일로 가겠어요? 이는 거의 없지. 이건 제정신이 아니냐가 간혹 하나 있긴 있어. 욜로 별로 없지. 떨어지면 끝이야.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연고대 상위권가는 다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 또 서울대로.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성대 나하고는 경쟁률 무지 높아요. 어떤 애들이 쓰겠어? 이런 애들이 주로 쓸 거예요. 요렇게는 못 쓰니까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처음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붙었어. 여기로 가는 사이에 지는 추가로 합격했어. 그럼 여기로 가버려. 또 처음에 두 개 다 붙으네. 여기만 등록해. 그 두 번, 세 번 빠지게 돼 있죠. 자, 서열은 아시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저렇게 가나다군을 쫙 펼쳐놓고 흐름도를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흐름도를 찾기 쉽게 대학들이 가군에만 있고 나군에만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점점 있는 놈이 더하다고 가나다에 다 깔아놓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행포를 부리니까 다 지방대학이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카트라인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 갈 때, 죄송합니다. 건대 나오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건대 뭐 그렇게 센 대학 아니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건대 엄청 좋은 대학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건대 나왔는데 아들이 건대 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야, 우리 대학 동문이다. 딱 이러니까 소주 한잔 하다가 아들이 딱 자리 차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 동문을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 와, 여기는 엄청 경쟁률이 높네. 자, 이건 1차 카트라인이에요. 추가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최종 카트라인은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 대학의 그 대학 극과 수준으로 해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차 카트라인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일 좋은 대학 입학에 합격에 가장 완벽한 활용점정을 이야기하라면
2월 28일 오후 5시 그 대학의 문을 닫고 들어가면 너무 살떨려서 중간에 강경화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모집 대학은 군별 입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양대는 가군보다 나군이 경쟁률이 높고 합격자의 백분위도 높다. 그렇죠? 그런데 최종 합격자로 가면 이건 비슷해진다. 다 가군보다 나군이 높죠. 나군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한양대 같은 데는 나군의 추가가 많고 가군에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국대는 나다를 쓰는데 여기가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저렇게 경쟁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막 22대 18대 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비슷해지진 않고 약간 더 높습니다. 한양대는. 아, 건국대는 다군이.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합격 인원에 따라 최종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대학들하고 정보를 상당히 많이 교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근 3년간 전국 우리나라 대학에 메가스타디 팀플 장학금을 저희가 196억 원을 대학의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정보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인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부를 한번 볼게요. 가군에서는 모집 인원이 104명이고 지원자가 491명으로 4.71대 1이었어요. 추가 합격이 14명밖에 없어요. 비율이 13.5인데 나군은 모집 인원이 70명인데 지원자는 가군보다 더 많아. 경쟁률이 7대 1이야. 근데 추가 인원은 70명이지만 무려 119명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균관대 나군의 사회과학 결선에는 가군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고대 쓴 거예요. 그럼 그 연고대 쓴 애가 추가 합격으로 되거나 원래 합격했거나 하면 연고대로 가기 때문에 가군 쓴 애는 연고대를 아예 하나만 써야 되니까 연고대 안 쓴 애니까 더 낮은 애잖아요. 그래서 1차 카트라인은 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 카트라인에 문 닫고 들어가는 숫자는 비슷합니다. 카트라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변수가 생기면 이게 더 떨어집니다. 자, 가군에서는 연고대는 서울대 때문에 변수가 있는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변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애들이 나군에 분할 모집하면 그건 변수가 있다. 변수를 노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대, 한양대, 이대 이런 학교들, 경희대 이런 학교들의 변수는 가에서는 안 일어난다. 나에서 일어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다 깔아놨잖아요.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빵프로예요. 가에는. 나구로는 12명 모집에 20명이나 추가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66.7%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과도. 자, 전기 컴퓨터. 가군에 55명인데 5.04대 1이었고 추가가 19명 34.5%고 나군은 73명에 추가가 82명 112.3%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여기에 모형으로 제시를 해놨고요. 이제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대학별로 다 만들어서 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위해서 성대 걸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요 자료집 안에는 이게 좀 더 두껍죠. 대학별로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학 결정하면 안 되고 전략적 공부만 하고 아 입시가 이렇구나. 그럼 점수가 나오면 메가스타에 들어와서 자료를 그냥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동일한 대학인데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는데 내가 소신 지원을 하려면 가군에 해야 될지 나군에 해야 될지는 이 데이터를 보면 성대 같은 학교는 문과든 이과든 나군에 소신 지원을 해서
추가 합격을 노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공부가 되셨죠? 네. 이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합격 인원에 따라 최종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연세대 같은 학교는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배치표상의 상위 5개 학과가 작년 같으면 경영학과, 경제학과, 응용통계, 언론, 홍보, 영상학과, 심리학과예요. 그 다음에 배치표상 하위 학과가 생활 디자인, 아동가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문과에서 예를 들었는데 모집 인원이 88명, 7.59:1, 추가로 104명, 경제학과 4.43, 추가로 26, 51%, 응용통계 17명 모집에 5.06인데 추가가 3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또 17.6, 언론홍보 7명 모집인데 5.14:1인데 7명밖에 모집 안 하는데 얘는 추가가 또 거의 100% 일어났어. 6명. 머리 아프죠? 도대체 어떻게 종잡아야 되느냐. 이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인기학과는 추가가 많다던데 응용통계는 17명이나 뽑으니까 언론홍보보다 좀 더 많이 뽑으니까 사람들이 오 여기가 추가가 일어나도 많이 일어나겠네 생각했는데 결국은 3명밖에 안 일어나고 7명 뽑던데 여기는 추가가 일어나봤자 한두 명이면 나는 안 되겠네 결국은 여기는 금단에 근데 추가는 여기가 많이 일어나버렸어. 이제 어쩔 겁니까 여러분. 저게 무슨 변수가 숨어 있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드렸어요. 아마 어제도 설명회 갔다 오신 분 오늘 정말 피곤하실 건데 근데 어제하고는 아마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은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이런 전략의 구체적인 학습은 하진 않는다고요. 대충 뭐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게 뭐가 숨어있냐면요. 응용통계학과는 17명인데 왜 3명밖에 없었느냐. 심리전이 일어난 거예요.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 우리 예측 서비스에 응용통계학과에 트라이를 한 애들이 우리가 점수 분석을 해봤죠. 보니까 응용통계학과에 트라이한 애들은 소신 지원이 많았어. 저기 인기학과니까 좀 많이 빠져나갈 거다. 언론 홍보는 7명밖에 안 되니까 자, 저기 쓰자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추가 노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막 소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향이 많은 애들이 지원하면 절대로 추가가 안 일어나. 왜? 저기를 소신하는 놈은 서울대 안 썼잖아. 빠져나갈 장소가 없잖아. 그럼 다 뭐냐? 서강대, 성대 썼다는 얘기. 붙어도 여기 스테이. 간혹 서울대 쓴 놈이 새 놈이 썼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입시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측 서비스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모의 지원 출하이를 한 애들을 보니까 상당수 안전 지원을 한 거예요. 남는 애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저 애들이 실제로 쓰면 서울대 쓸 애들 빠져나가 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빠져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간 거죠. 이런 변수까지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해가지고 이게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제가 거듭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위권 학과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위권 학과는 다 보십시오. 추가가 한 명, 한 명, 한 명, 세 명. 제일 많아야 25%죠. 10%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추가로 합격하기로 한다. 빠져나와가지고 추가 합격은 비인기 학과에는 안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정시에서는 비인기 학과에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왜? 비인기 학과에 그 대학에 쓴 놈들은 그 과를 다닐 생각으로 간 게 아니야. 그 과에, 그 대학에 간판을 따러 간 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 애들인데 그러나 그런 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상은 확실히 변하고 나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원서 쓰는 데는 보면 하이건 아까 아직도 대학 간판을 대학 간판이 곧 10년 안에 쓸모없는 간판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대학 간판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한국의 학벌주의 사회는 앞으로 오래 안 간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러나 대학 원서 쓸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건 아까는 절대로 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신은 하이건 아까에 사면 안 된다. 하려고 하면 인기 아까에 질러야 된다. 심리전을 활용해야 된다. 적게 뽑을 때 안 넣을 거라 생각하고 역으로 찔러야 된다. 야, 이거 참 제가 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시겠죠?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이과를 보면요, 이과를 보면 마찬가지죠. 연대를 예를 든데, 요 인기 학과들은 100%, 82%, 63, 76, 46, 요렇게 인기 학과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70%씩 추가 나타나는데, 간호학과 생활대학 이런 데를 보면, 간호학과는 작년에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그 외에 생활디자인 0%, 천문우주 46%, 실내건축이 작년에 또 많았네요. 100%, 아동가족, 이건 또 빵프로 막 이런 식이니까 상대적으로 이과는 인기 비인기가 좀 덜하죠. 왜냐하면 이과는 실제 활용이 되니까 문과에서는 인기 비인기의 추가의 차이가 훨씬 이과보다 뚜렷하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